Times. 네, 많이 봐왔지만 뭐 귀중한 손님 모셨습니다. 네, 재즈 5천의 장수 황명호입니다. 네, 버즈비 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 타임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재즈 우리가 예전에 이제 재즈 엄마, 뭐, 재즈 아빠, 재즈 삼촌 다 있었는데 이제 명엄 씨가 오늘 기어 타임스에 처음으로 게스트로 오신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명엄 씨가 이제 재즈 그럼 우리 재즈 뭘로 할까 하니까 아, 뭐 안 친해 옛날에 알았는데 뭐 그냥 5천의 당수. 재즈 5천의 당수. 재즈 사돈의 8촌. 약간 엄마 아빠 같은 경우에는 어. 거기에 약간 이제 되게 친밀한 직계 가족의 느낌이잖아. 그런 느낌이죠. 5천의 당숙은 그쵸. 남이지. 어. 진짜 나랑 인우보다도 먼 거예요. 5천의 당숙이. 그렇죠. 뭐 친구 아빠 직장 상사 이런 느낌 아니에요. 그렇지 그렇지. 맞아. 겁나 먼 거지. 남이지 남 그냥. 네. 재즈와 남인 네 황명음. 친구 우리... 아빠 직장 상사의 사둔쯤 되는 거야. 그렇죠, 그렇죠. 뭐 완전 남이야. 남이에요. 그렇죠, 남. 예, 남. 거의 뭐 여기서 우리가 뭐 미국 대통령을 엮으려고 해도 6달이면 간다 그러잖아요. 네. 맞아요. 거의 뭐 그 정도. 그렇지. 근데 뭐 지금이야 그렇다고 하지만 실제로 명엄 씨가 예전에 어렸을 때 재즈 공부를 많이 하셨어요. 아, 그렇죠. 네, 학교 다닐 때 재즈 공부 많이 하셨고 드림 시어터도 많이 하셨고 맞아요. 지금은 어쿠스틱 타임즈에서 뭐 굉장히 이런 포크 위주의 플레이를 해주고 계시지만 사실 예전에 한계 많은 양반이라 네. 오늘 저희가 디안젤리코의 재즈 특집의 5촌의 당숙으로 한번 모셔와 봤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한계 많아가지고 지금도 한계가 많아요. 아, 아 오, 래퍼인데? 어렸을 때 한계 많아서 지금도 한계가 많아요. 많다. 네. 아, 잘하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디안젤리코 같이 리뷰를 해볼 건데요. 디안젤리코는 우리가 은총 씨하고도 되게 많이 했어요. 은총 씨하고도 많이 했었는데 이제 프랄로그 같은 경우에는 또 사운드가 명호 씨하고 함께 해도 충분히 이런 그런 뭐랄까 매력을 보기엔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기어쿠스틱 타임즈의 어허. 새로운 조합을 한번 엮어봤습니다. 저희가 또 얼마 전에 만우절 때 한번 사실 그렇죠. 간을 보긴 했었죠. 네. 그때는 진짜로 뭐 막무가내였죠 그냥. 어쩌라고? 그냥 어쩌라고? 밖에 하는 거였지 뭐. 보는 사람들이 쟤네 뭐 하는 거야? 이런 느낌이 들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최근에 했었던 이 디안젤리코의 인도네시아 모델 말고 메이드 인 코리아 모델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스쿼드 시스템도 벌써 한 두 개가 돌아갔습니다. 2020년 11월에 했었던 디럭스 애틀란틱 에린 모델이 210만원이었는데 이게 은총씨가 같이 왔었거든요. 그래서 999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가격 거의 가격 순이에요. 220만원짜리 디럭스 아틀랜틱 스원패쉬 모델이 은총씨가 그때도 역시 시연을 하러 와주셨고 8.599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EXL1 이거에 그러니까 보면은 이게 EXL1 스로우백이라는 모델이거든요. 그러니까 스로우백이 무슨 뭐 이 기타의 스펙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그냥 트레디셔널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과거의 것 약간 이런 거 과거의 유산 이런 스로우백 지나간 네, 지나간 네. 그래서 이 스로우백 모델이 EXL1의 그냥 좀 예전 빈티지한 성향들 보면 왜. 지금 얘 여기 머리통 원래 디안젤리 거기 파여있고 막 희한하게 돼 있잖아요. 맞다. 근데 얘가 그게 없고 뭐 지판 그 목재 구성도 살짝 다르고 해가지고 약간 좀 더 예전에 과거의 원형을 좀 더 많이 네. 못 따지 않았나 그래서 그렇죠. 기타 이쁘다. 계승한 그런 기타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그것에 이제 저희가 스로우백이 아닌 기본 EXL1 모델이 230만원 오늘 280만원 50만원 차이 나잖아요. 그거는 멋쟁이는 극도로 심플하다 가을 기타 추기 야마하 친구와 대해서 888.5가 나왔었습니다. 요것도 은총씨가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했었던 거 3월에 했었던 게 XL 미니 DC 250만원이었고요 이게 평균 점수 71점 나왔습니다. 스쿼드 시스템으로 처음으로 돌려본 거였고요. 이거 은총씨가 인지해주셨고 그 다음 시간에 XL SS 요것도 역시 은총씨가 함께 연주를 해주셨는데 요거는 평균 점수 70.33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280만원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디안젤리코 기타의 또 최고가입니다. 보시면은 지난 시간 270으로 경신을 했었는데 오늘 또 280이 됐고요. 다음 시간에는 280으로 같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스타일 B 스로우백이에요. 그래서 스타일 A의 기본이랑 스로우백이 있고 스타일 B의 기본이랑 스로우백이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뭐 겉으로 드러나는 차이는 지판이 이제 원래 포페로였는데 여기서는 에보니로 바뀌어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헤드머신 이런 부분들 그리고 색상 이런 것들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EXL1 스로우백 모델은 빈티지 내추럴과 비올라 색상으로 출시가 되고 얘는 비올라입니다. 오 비올라 색상이라고 그러네요. 네네 스펙 살펴볼게요.
최고가요. 네. 280만원 지금까지 최고가고요. 메이드 인 코리아. 전장은 109.5cm, 무게는 3.32kg, 두께는 77에서 조감으로 보면 82, 12프렛 뒷둘레는 74로 뭐 EXL 1과 약간씩 1, 2mm씩 차이는 있긴 있는데 9프렛은, 오차 범위 내의 차이입니다. 네, 9프렛. 네, 탑은 할로우 바디 라미네이티드 스프루스. 네. 오. 들어가 있고요. 글로스 피니시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바디는 라미네이티드 플레임 메이플에 역시 글로스 피니시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넥은 3피스 메이플 월넛 넥이고요. C쉐입 글로스 피니시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 가운데에 월넛이 보이게, 이거 네, 보이게 됐네. 되어 있습니다. 네, 헤드머신은 그로버 슈퍼 오토매틱 스테어 스텝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너트는 본넛의 43mm 너비, 지판은 에본 2옥의 차이점이고요. 지판공률 반지름이 16인치 406mm입니다. 스케일 길이는 25.5인치 648mm, 프렛은 22 미디엄 점보 프렛, 그리고 픽업은 세이머 덩컨의 조니 스미스 플로팅 미니 험버커 픽업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컨트롤은 원 볼륨 원 톤, 플로팅 에보니 디안젤리코 스티어 스텝 브릿지가 장착이 된 모델입니다. 자, 그럼 바로 사운드를 한번 들어볼까요? 팬더 앰프고요. 톤을 깎아볼까요? 네. 다시 올려볼게요. 마샬. 지금까지는 조금 여기에서 좀 다른 팝적인 부분에 모니터를 좀 많이 했다면 오늘 명호 씨는 이제 좀 클린톤 위주의 사운드를 많이 들려주고 계시잖아요. 정말 재즈적으로 활용을 하는데도 전혀 손색이 없을 그런 사운드 보여주겠습니다. 디스트? 듀얼리스트를 한번 넣어볼게요. 하이게인. 의미 없죠. 자, 이 사운드 의미 없고 이번에는 없어. 저기 텐더에서 사운드 메이킹 한번 해볼게요. 메이킹형. 깎아서 넣을까요? 뭔가 약간 그 스로우백이라고 해서 그런지 조금 사운드가 좀 그 빈티지한 그런 유속 영화 같은 그런 느낌이 구식 사운드예요. 맞아. 사실 이렇게 가장 많이 쓰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런 느낌. 마샬 가볼게요. 이대로 마샬 가볼게요. 프랄로우 치고는 트래블이 좀 살아있어갖고 네, 마샬하고도 잘 어울려요. 네. 약간 이렇게 모던한 펑크 같은 거 할 때 좀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네. 그죠? 마샬에는 이런 게 잘 어울려요. 딱 붙네. 네. 보통 이제 우리가 그 빈티지하다고 얘기를 하면은 그 사운드 자체가 좀 중저역대가 좀 부스트되고 먹먹한 애들을 갖고 우리가 뭐 빈티지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얘는 그런 건 아닌데 네. 사운드 자체는 깔끔하고 날씬한데 그냥 톤의 어떤 그 뉘앙스 자체가 완전 모던한 느낌은 아닌 것 같고 네. 좀
독특한 그런 그 스로우백만의 영역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마샬 게인 들어볼까요? 마샬 날 게인. 완전 락 같은 거 가볼까요? 잘 들어봤습니다. 자, 요거는 이건 저는 개인적으로 펜더가 제일 제일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무난하게 어울리네요. 네, 이렇게 스로백 사운드 들어봤고요. 요거 어떤 곡 들려줄 건가요? 네, 에프블루스 한번 쳐볼게요. 에프블루스요? 에프블루스, 빌리스 바운스. 아, 네네, 빌리스 바운스. 네, 정말 오랜만이지만.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듣고 오겠습니다. 뿅! 아유, 이거 그래도 예전에 공부 많이 하셨다는 그런 느낌이 드네요. 이게 에프블루스가 이제 할 때 이제 그 이제 재즈 블루스라고 하죠. 보통 에프블루스를. 네.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1도 4도 5도에서 조금씩 조금씩 이제 좀 디테일을 잡아 가지고 하게 되는 그런 에프블루스 즉흥 연주 잘 들어봤습니다. 자, 뭐 그 당숙 5촌의 당숙까지는 아니고 그냥 5촌 정도까지 네. 당숙은 당숙까지 안 가도 되고 그냥 재즈 5촌. 네, 재즈 5촌. 자, 이렇게 멋진 시험까지 잘 들어봤고요. 이제 스쿼드를 드릴 건데 이게 예전에 XL1 모델 같은 경우는 스쿼드가 아니었고 그 기존 점수 체계로 드린 거거든요. 선생님은 멋쟁이는 극도로 심플하다. 은총 씨는 가을 기타 추기. 저는 야마하 친구 하자. 이렇게 해서 8.0, 8.0, 8.5가 나왔는데 자, 오늘은 스로우백 예. 바로 스쿼드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줄 평 드릴게요. 한 줄 평 드리겠습니다. 옛날 멋쟁이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네, 옛날 멋쟁이. 네. 기타 자체에서 원래 할로바디라고 하면 되게 먹먹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두터운 그런 느낌이 좀 강한데 이건 하이가 살아있는 느낌이어서 네. 하이는 살아있다라고 드리겠습니다. 네, 하이는 살아있다. 살아있다. 저는 그때 야마하 친구 하자 이렇게 들었던 게 그 약간 다소 그 깔끔한 느낌의 네, 그 할로우 사운드 때문에 제가 그 야마하에 뭐 떠오르는 그런 모델들이 있어가지고 그때 그렇게 드렸었던 거였는데 야마하 우리 친하잖아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친했죠. 네. 그래서 지금 뭔가 좀 더 그런 깔끔한 느낌에서 공유하고 있는 감성들이 많이 생긴 것 같아서 그 뭐 야마하의 뭐 SA라든가 이런 그런 네, 기타들하고 좀 같은 궤를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바로 스쿼드 한번 점수를 얹어볼게요. 저도 같이 하나요? 그럼요.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네.
자, 선생님은 사운드 27, 가성비 14, 편의성 14, 디자인 15 해서 총점 70점이고요. 명호 씨는 사운드 28, 가성비 14, 편의성 14, 디자인 15. 사운드 빼고 나머지가 두 분이 똑같네요. 맞아요. 네. 합계 71점입니다. 저는 사운드 28, 가성비 12, 편의성 13, 디자인 16 해서 좀 편차는 있긴 하지만 결국 점수는 비슷해요. 총점 69점입니다. 한 점씩 네. 차이 나네요. 평균 점수는 70점. 네. 자, 결국 지금 보면은 디안젤리코의 모델들이 딱 거기에 포진되어 있어요. 네. 70점대 초반에 그 스쿼드에 포진되어 있는 게 제일 최근에 썼던 두 개가 이제 스쿼드였는데 미니 DC는 71점이었고요, 평균이. 그 다음에 XL을, SS는 70.33, 오늘 70. 네. 70에서 71 사이에 딱딱하다면서 꼬마꼬마하게 있어요. 네. 네, 디안젤리코의 그 자리가 약간 요 네, 정도로 여기다. 지금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무난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다. 그렇죠. 70점이면 그냥 괜찮다. 괜찮다. 그냥 돈값 하는 기타 정도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물론 여기서 이제 어떤 성능이라든가 가성비 쪽에서 조금 더 이제 메리트가 생긴다면, 뭐 예를 들면 오늘 나왔던 이 스로우백이면 200만 원대 초반이었다 이랬으면 이제 뭐 점수가 나중 평균 뭐 72나 3으로 올라가겠죠. 네. 네, 그런 여지가 좀 있었겠죠. 네. 네, 어쨌든 지금 계속해서 70점은 넘고 있는데 정말 갓 넘기고 있습니다. 갓 넘겨요. 네, 디안젤리코 XL1 스로우백 모델 같이 보셨고요. 자, 다음 시간에도 우리 재즈 5촌 명음 씨와 함께 XL 스타일 B 스로우백. 네, 어차피 같은 스로우백이기는 한데 스타일 B 뭐 여기서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뭐 디자인적인 혹은 뭐 그냥 뭐 커터웨이가 싱글이냐 뭐 이런 그 정도 차이밖에 없을 것 같아요. 취향 차이지 이게 사운드에서 크게 뭔가 엄청 뭐 큰 변화가 있을 거라는 생각은 안 드네요. 자, 다음 시간에 스로우 B도 명호 씨와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해 주시죠. 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 타임. 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 타임.